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앞부분에 보면 이 등장인물 소개가 나오잖아요. 이 엄기호가 아, 네. 등장을 하고 있죠. 예. 그리고 실제 본문에도 음유시인 트위터에서 두 분 얘기가 좀 오간 것 같은데 음유시인은 뭡니까? 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도 아. 궁금해요. 당사자도 궁금해하는 당사자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. 어제 근데 네. 그 앞부분에 그렇게 등장인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. 아이디어 좋았죠. 네, 정말로 아주, 네.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그게, 생각합니다. 엄기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서도 말씀하실 때 약간 이제 좀 무당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받아서 많이 좀 하시잖아요. 그리고 좀 네. 거저 먹죠 저는. 그리고 또 좀 약간 주워 먹기라고도. 재미있다, 감동있다, 울림있다, 그게 뭔데? 그게 뭘까?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.